안녕하세요. 뻘진용소 이뻘진용소장입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카드인 RTX 2080, 2080 Ti 공식 발매가 있었죠. 성능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글쎄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 엔비디아 RTX 20 시리즈 튜링 아키텍처에는 기존 그래픽카드와 매우 다른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DLS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LSS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담당하는 GPU 코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코어 칩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능은 CUDA 코어가 좌지우지합니다. 기존 그래픽카드는 이 CUDA 코어만 연상을 담당했는데 RTX 20 시리즈는 CUDA 코어 이외에도 텐서 코어, RT 코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텐서 코어는 원래 슈퍼컴퓨터 딥러닝 프로세스에 쓰이는 코어인데 그래픽카드에서는 DLSS를 처리하는 데 쓰이죠. 그렇다면 DLSS는 무엇일까요? DLSS는 기본적으로 안티 엘리어싱 기술입니다. 안티 엘리어싱은 우리가 흔히 게임 옵션 설정에서 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캐릭터나 건물의 테두리를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TAA라는 기술을 통해 안티 엘리어싱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TAA는 블러 현상이나 고스팅 현상 등 다양한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DLSS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딥러닝 슈퍼 샘플링입니다. 딥러닝을 활용하기 때문에 TAA보다 높은 품질을 제공하면서도 자원은 적게 먹죠. 즉, 기존 그래픽카드들은 안티 엘리어싱을 CUDA 코어에서 처리했는데 RTX 20 시리즈는 안티 엘리어싱을 텐서 코어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기존 안티 엘리어싱을 위해 CUDA 코어에서 사용되었던 자원이 아껴지는 만큼 프레임이 상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4K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기존보다 더 높은 프레임 향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4K 모니터에서 DLSS가 적용된 게임을 한다면 그래픽카드는 2K로 게임을 플레이하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DLSS는 4K 게임 시에 2K로 입력을 받아서 4K로 늘려줍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2K를 4K로 쭉 늘려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물의 결과는 4K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원래는 4K로 플레이해서 자원을 많이 소모해야 될 것을 2K로 플레이하니까 프레임은 훨씬 오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4K 60프레임 정복에 관한 얘기며 실제로 이는 게임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켜 올만 합니다. 물론 DLS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와 게임 모두 DLSS를 지원해야 되고요. DLSS가 적용된 게임 리스트는 영상 설명에 나와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4K 해상도에서 게임을 지배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새로운 이 기술들은 혁신적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딥러닝이 이렇게까지 소비자용으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일 4K 환경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RTX 시리즈 그래픽카드가 필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AAA급 타이틀 게임들은 모두 DLSS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던틀리스 개발사인 피닉스 랩스가 DLSS를 적용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나온 게임들도 DLSS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나올 대작 게임들은 더더욱 DLSS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